이모! 방구 이모! 오늘은 레온 미니카. 짠! 레온 미니카. 천천히 했는데 레온 미니카. 레온 미니카. 레온 미니카고요. 짠! 종이 비행기. 쉽고 간단한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와 레온 미니카. 합체. 종이 비행기와 레온 미니카 합체. 짠. 로봇. 슈퍼 로봇. 레온 미니카. 종이 비행기. 합체시켜서 로봇가 만들어졌어요. 세워져요. 레온 미니카. 레온 미니카 로봇. 짠. 세워져요. 짠. 그러면 레온 미니카를 접어볼게요. 레온 미니카 접어볼게요. 색종이 3장. 레온. 레온의 색, 색종이 3장이 필요해요. 접어볼게요. 노란색 먼저 접어볼게요. 노란색은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두 번 접어주세요. 펴서 또 한 번 돌려서 세모 접기. 펴서 여기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 그다음에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양 옆에 흰색을 안 보이게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흰색이 안 보이게 뾰족한 부분을 여기 끝에다가 가져와서 세모를 접고 흰색이 안 보이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네모를 접었으면 세로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세로로 돌려서 위쪽, 아래쪽, 양쪽에 X표를 접어줄 거예요. 세모를 한번 이쪽 방향으로 뾰족하게 맞춰서 세모를 접고 펴서 또 반대쪽으로 X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한번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 세모를 접었으면 다음 순서는 항상 뒤집어서 이 X표에 정중앙 부분을 잘 맞춰서 꺾어서 반으로 세모 세모 X표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래야지 접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이 보이게 하고 지금 접은 세모 세모를 끝에를 이렇게 눌러주면 눌러주고 그래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접어져요. 다시 해볼게요. 돌려가지고 이쪽도 끝부분에 X표를 접을 거예요. 빼쪽한 부분을 가져와서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빼쪽하게 여기를 잘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반대쪽으로 또 한번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 두 번을 접는 이유는 X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힌 선 X표가 만들어졌으면 항상 세모 두 번을 접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지금 제일 중심에 접힌 선이 모여져 있는 제일 중심 부분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중심선을 중심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X표를 만들고 중심에 지나가는 선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양쪽 끝을 이렇게 모으면 세모를 접은 양쪽 끝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면 저절로 모아지고 접힌 선에 의해서 엄지손으로 꽉 누르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양옆에 세모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단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그 뒤쪽도 반대쪽도 반대 방향도 가운데 중심선에 딱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앞쪽 미니카 레온 미니카의 앞쪽이 될 부분을 빼쪽하게 만들 거니까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쪽도 했으면 반대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꽃갈 삼각형. 그러면은 레온 미니카의 앞부분이 완성됐어요. 그러면은 앞부분 완성됐고 이제 또 뒤집어서 또 하고 싶어요. 뒤집어서 레온 미니카의 앞쪽 말고 뒤쪽을 접어볼게요. 여기 빼쪽한 세모 여기 끝부분부터 여기 중심에 맞춰서 접을 건데 여기 지금 방금 접은 부분을 펴면서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이 세모를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쪽을 살짝 펴면서 여기 끝부분을 중심에 가운데 선에 맞추면서 여기를 접어놓은 부분을 딱 하면 접으면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대로 앞으로 돌리고 여기 반을 접어가지고 반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레온 미니카의 앞에 꽃갈 삼각형은 이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의 사이에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이 삼각형 밑으로 넣어가지고 짠 짠 애기 미니카 짠 애기 미니카 귀여운 미니카를 접었으면 이제 레온 미니카의 날개를 접어볼게요. 레온 미니카의 초록색 날개를 접어볼게요. 초록색 날개는 일반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흰색이 보이게 하고요. 초록색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2cm를 잘라서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루 두고 2cm에 표시를 해주세요. 2cm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로 2cm, 그 다음에 옆으로 또 돌려서 2cm를 또 표시를 해줄게요. 2cm를 표시를 해주고 2cm를 그릴게요. 2cm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리고 이쪽도 2cm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릴게요. 2cm, 2cm를 잘라서 2cm, 2cm를 잘라서 작은 색종이가 되었네요. 그다음에 흰색이 위에 보이게 하고 세모 적기를 한 번만 접어주세요. 한 번 접었으면 펴가지고 지금 접은 선에 맞춰가지고 이쪽을 뾰족하게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그 반대쪽도 똑같이 앞을 뾰족하게 접어가지고 중심에 맞춰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쪽 흰색 부분 또 뾰족한 부분을 뾰족하게 잘 맞춰서 접어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중심에 맞춰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앞부분을 뾰족하게 맞추고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으로 접기만 하면은 완성이에요. 반으로 이쁘게 잘 접어가지고 완성. 만든 건 여기다 잠시 두고 레온 미니카의 파란색 날개를 접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두 번 접어주세요. 두 번 펴가지고 살짝 돌려가지고 또 한 번 세모 접기. 이 노란색 애기 미니카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뾰족한 부분은 중심으로 가져와가지고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한번 했으면은 다시 반을 접어가지고 중심에 맞춰서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돌려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중심에 가져와서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지금 접은 세모를 다시 반으로 접을 건데 뾰족한 부분이 자꾸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내가 이렇게 안으로 넣고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돼요. 이렇게 접었으면 양 옆에 흰색을 안 보이게 이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흰색이 안 보이게 뾰족한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세모를 한
하나 접어주세요. 애기 미니카는 이렇게 X표를 만들었는데 파란색 날개는 뒤로 뒤집어 주세요. 뒤로 뒤집은 다음에 X표를 만들 거예요. 세로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끝을 이쪽에 맞춰가지고 세모를 하나 접고 끝을 뾰족하게 맞추고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다음에 펴서 반대 방향으로 X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뾰족한 부분을 또 일로 가져와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잘 맞추고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펴면 X표 모양이 나왔는데 꼭 세모 세모 두 번을 접은 다음에는 뒤로 돌려가지고 지금 접은 중심선 그 중심선을 딱 반으로 접어가지고 접는 선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대로 돌려서 여기 중심을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렇게 끝에서 양쪽 옆에서 이렇게 살짝 누르면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주면 저절로 접힌 선에 의해서 세모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세모. 그러면은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 좀 위쪽에 양 끝을 이용을 해서 세모 두 개를 접을 거예요. 끝에 뾰족한 부분은 이쁘게 뾰족하게 잘 맞추고 옆에 맞춰가지고 세모 세모를 하나 접고 펴서 반대쪽으로 또 세모를 만들어 줄게요. 세모 다음에 펴면 X자 모양이 만들어졌죠? 세모를 두 번 접어서 X표를 만들었으면 항상 뒤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X표가 만나는 중심선에 딱 맞게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운데를 딱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양옆을 이렇게 누르고 엄지손가락으로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뒤로 돌린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 삼각형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해서 위에 두 개가 날개가 있고 이쪽도 두 개가 날개가 있고 이 상태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양쪽 일자로 된 선에 맞춰가지고 이 세모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 세모를 이 안쪽에 일자에 맞춰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짠! 완성! 이렇게 양쪽 두 개의 세모를 이렇게 안쪽으로 꽃갈 삼각형을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보면 짠! 해서 세 개가 만들어졌으면 결합을 시켜볼게요. 미니카를 앞부분을 열어서 합체를 시킬게요. 네온의 초록색 날개에 여기 위로 이렇게 한번 꺾어주세요. 똑같이 이쪽도 반대 방향도 똑같은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꺾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위쪽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꺾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꺾어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이쪽 지금 접은 선이 있잖아요. 이 접은 선을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잘 접고 꺾어서 이 사이에다가 초록색 사이에다 벌려서 파란색을 껴서 잡아주고 미니카 앞부분 꽃갈 삼각형을 들어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고 뒤에서 미니카를 접어서 이렇게 이 삼각형 끝을 이 삼각형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짠! 잘 껴주면 짠! 네온 미니카? 짠! 완성! 짠! 네온 미니카? 완성! 다음 시간에는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합체를 시켜볼게요. 여기까지. 안녕.